안녕하세요. 세곡동의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. 제가 여러분께 셋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. 셋업은 그 골퍼가 어떤 스윙을 할지 보여줄 수 있는,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. 우리가 그 셋업을 할 때 뭐 공 위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실제로 공을 칠 때 이 겨드랑이의 압력입니다. 그런데 겨드랑이를 무조건 꽉 조여야 되고 뭐 아예 힘을 빼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. 여러분이 어떠한 스윙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겨드랑이에 힘을 주는 방법이 아예 달라져요. 그리고 겨드랑이는 어떤 역할이냐면 지렛대에 있어서 딱 가운데에 받침대 있잖아요. 그런 역할을 해요. 시소에서의 가운데 아니면 우리 지렛대에서 딱 이렇게 할 때 딱 이렇게 가운데 받침돌, 뭐 받침대 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. 우리가 서예 할 때 뭐 잘 쓰는 분들은 막 이렇게 쓰지만 우리 어릴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쓰잖아요. 그 이때 받침대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겨드랑이에요. 즉 내 몸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스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겨드랑이의 압력이거든요. 근데 지금 옥스윙을 배우는 분들 있잖아요. 이제 오른쪽 스윙, 오른쪽 스윙은 제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치라고 그랬잖아요. 근데 오른쪽 스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겨드랑이 압력이 오른팔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굳이 오른손 스윙을 하는 분들이 양팔을 촥 이게 조이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왼팔은 헐렁헐렁 해도 돼요. 근데 여기에서 백스윙을 할 때 좀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오른팔은 아무래도 몸에서 좀 떨어져요. 그래서 떨어지는 이 팔을 가지고 다시 붙여서 그 정도의 압력을 유지하면서 치게 되는 건데 뭐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. 그 이 압력이 떨어졌다가 붙기 때문에 그 차이에 의한 미스가 있을 수는 있지만 딱 붙어주는 그 느낌에서 반동을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팔 가고 붙어서 빵 쳐주면 진짜 정타를 치기가 쉬워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타를 치기가 정말 어려워요. 막 뒷땅 나요, 탑핑 나요, 이런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뭘 점검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주된 손 있죠. 오른손의 겨드랑이 압력을 확인하시면 된다는 겁니다. 그럼 반대로 왼손으로 치는 분들도 있겠죠. 제가 그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스테이지 6에 가면 이제 왼엄지를 이용한 그 스윙을 가르쳐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왼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왼팔은 스윙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떨어지지 않아요.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이 겨드랑이 압력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 왼팔로 쭉 밀어주고 쭉 당겨주면 항상 정타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약간 오른쪽으로 밀리면 아 스윙이 약간 높았구나. 약간 잡아당겨지면 스윙이 약간 낮았구나.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무슨 고수들은 아 타이밍상으로 이제 좌우 편차가 생길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맞아. 높이는 어쩔 수 없지. 하지만 겨드랑이는 난 붙었기 때문에 정타는 내가 만들 수가 있었어.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저하고 이제 일반 선생님들의 방향성이 여기서 나누어지는데 오른팔 스윙, 왼팔 스윙, 겨드랑이 같은데 양팔 겨드랑이를 딱 모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도 추측할 수 있겠지만 바디턴 스윙 할 때예요. 그래서 여기서는 팔의 역할이 거의 없이 양 겨드랑이를 붙인 상태에서 몸 돌리고 몸 돌리는 형태로 해서 샷을 해서 그 공이 휘미 좀 최소화시키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제 양 겨드랑이를 모으는 건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저는 오른팔 스윙을 할 때는 오른 겨드랑이 압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라. 행여 백스윙을 할 때 오른손 할 때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이렇게 붙이고 계세요. 차라리 힘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오른 겨드랑이도 사실상 그렇게 압력이 바뀔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. 자 보세요. 측면에서 보시면 오른 겨드랑이 붙여놨어요. 근데 떼지 않고 그대로 가서 오른 겨드랑이를 붙이고 딱 들어가면 정타를 못 칠래야 못 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거리가 줄지 않나요? 여러분들이 들썩들썩 하면서 막 멀리 적게 막 나가는 이런 평균치보다는 훨씬 더 안정되게 내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. 지금 평균 거리 나오잖아요. 지금 오른손으로 친 거거든요. 오른손 쳤을 때 보통 제가 185라는 숫자를 플레이를 하는데 겨드랑이 그대로 붙이고 가서 쳐주면 스윙을 편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타격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왼손으로 왔을 때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패턴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그 선생님들은 오른손 왼손 그 다음 바디턴으로 들어가는데 저도 바디턴도 있지만 저는 이제 섀도우를 먼저 드리거든요. 그래서 자유롭게 쳐라 막 겨드랑이 떨어져도 돼. 그러면 딱 붙인 상태에서 그냥 그 겨드랑이가 떨어지는 게 핵심이 돼야 되는 그런 이제 샷 디자인을 드리는데 선수들은 사실 이런 좀
해괴망측한 이런 스윙을 구사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. 어떻게든 실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짜 겨드랑이 딱 붙이고 몸만 로봇처럼 돌려서 가서 어떻게든 공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선수의 영역인 겁니다.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무조건 선생님들이 겨드랑이에 붙이십시오. 그래서 양겨드랑이를 다 붙이지 마세요. 여러분이 지금 어떤 훈련 단계에 있는지 저한테 지금 옥스윙 그 기초 레벨을 배우고 계신다. 오른손으로 후려치세요. 젖혀 들어. 빡 치세요 하는 분들은 오른 겨드랑이에 붙이는 게 맞고 그다음에 스테이스로 가서 이제 왼쪽으로 갔을 때는 왼 겨드랑이 계속 붙이고 가는 거예요. 왼팔에 힘이 들어가도 돼. 왼손에 힘이 들어가도 돼. 그때는 왼 겨드랑이. 그리고 바디턴 들어갔을 때는 양 겨드랑이를 바짝 모아서 항상 몸과 일체가 되게끔 다니는 것이 이 겨드랑이를 조이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면 훨씬 정타율이 높아질 텐데 저희 회원님들 여기 레슨 받으신 분들도 이 겨드랑이에 나사가 풀렸을 때 미스샷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겨드랑이가 들썩거릴 때 여러분의 미스샷은 시작된다라는 점 명심하시고요. 이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세곡동의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